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자, 오늘은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6일째입니다.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내일은 반반의 날이지. 저번에 반반의 날이 아니었어? 반반의 날을 대비해서 연습한 거였구나. 앞집 사장.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줘도 그냥 계속 억지로 까면서 맛없다고 박박 우겼는데, 반반의 날? 우리 고객님의 입맛은 정확하다, 임마. 우리 그날 매출 한번 보자고.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줄 것이야. 누가 옳은지. 자, 퀘스트. 오케이. 오케이. 20불 개꿀. 안녕하세요. 피즈치자요. 피즈치자. 순간적으로 되게 크게 위화감이 없었어. 피즈치자, 피즈치자, 피즈치자. 계속 발음하다 보면 좀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피즈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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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피자, 피즈치자. 반반의 날이라 그날이 아주 저 앞집 사장의 코를 한번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페퍼로니 치즈 없이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아니 근데 치즈 없는 피자를 무슨 맛으로 먹어요? 사실 말이 피자지 거의 소세지 빵이잖아요 이거. 일단은 앞집 사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만반의 대비가 필요해요. 오늘 장사 좀 잘해가지고 자금 좀 많이 마련해둡시다. 그래도 저희는 항상 정말 양심적이고 그리고 고객님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휴지피자이기 때문에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두 개요? 아유 감사합니다.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페퍼로니 피자.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정말 양심적이고 양심적이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 둘 셋 셋 셋 셋. 베이스 조크 샥샥샥. 아 여기 페퍼로니 피자 맛있게 해서 왔습니다. 이거지, 이것이 밑장의 맛이야. 저는 소스 없는 치즈요. 소스 없는 치즈요? 이거는 그냥 치즈빵인데? 아 근데 솔직히 이런 게 주문이 조금 많았으면 좋긴 합니다. 이거 완전 개꿀이거든. 아니다, 시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받은 손님 한 번 더 못 받는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이거 무조건 비싼 피자 팔아야 되네. 아하이, 이거 내가 좀 잘못 생각했지. 마지막 손님. 오케이. 자, 피자 한 조각 먹기 디스카운트요? 너 뭐야, 파워블로거야? 와, 저희는요 그런 뭐 홍보나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 페퍼로니 피자 맛있게 드릴게요. 네, 16자각이요? 아유 당연하죠. 그 좀 예쁘게 잘 써주세요 말 좀. 예. 피자, 페퍼로니 피자 16조각 페퍼로니. 야 이거 인터넷에 올라갈 거니까 진짜 예쁘게 만들어야 돼. 아 이게 그 맛집 블로그에서 소문 듣고 오는 거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21세기 살아가면서 그런 SNS를 좀 활용해야죠. 정당한 홍보 수단이에요 여러분. 네. 16조각 진짜 예쁘게 잘라본다. 하나 둘 셋 넷. 8조각이잖아 맞죠? 16조각. 오케이 완벽.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공유하시면은 손님들 사이에서 유명해지실 거예요. 자 공유. 뭐야, 야 내가 직접 공유해야 돼요? 아니 지가 올린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사진만 찍어주고 내가 올리라는 거야? 어이가 없네. 자 그래도 오늘 환불 한 개도 없고 순수익 무려 $46. 완벽해. 자 지금 제가 현재 갖고 있는 돈 $134. 아 근데 이런 이 정도 자금으로는 그 앞집 사장을 좀 이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반반의 날을 대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오케이 그렇다면 퀄리티로 압살한다. 1750달러 대출 좀 받아야겠어요. 가자. 오케이 바로 은행 대출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그냥 휴지피자가 아니라 나이야 휴지피자로 진화합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 챌린저급으로도 갈 수 있어. 1750달러. 자 우선은 토핑이 생명이죠. 토핑? 버섯? 오케이. 피망? 니스에서 오케이. 콤비네이션 피자 하면 또 올리브가 빠질 수 없거든요. 올리브까지 다 사, 다 사. 빠른 오븐? 오븐이 또 생명이지. 피자를 더 빨리 구워가지고 손님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돌려야 돼. 빠른 오븐 좋아. 오 황금 오븐이다. 황금 오븐. 그 예뻐 보이는 음식이 또 맛있어 보인다고 이런 포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식용 만땅으로 가게 레드박스로 갑니다. 나이스.
자,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치트키 수준이죠? 자, 오늘은 반반의 날입니다. 맞췄고, 잘 나가는 반반 콤보를 먹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자, 반반의 날. 저 지금 돈이 없는데, 피자나 공짜로 주시면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이요? 아, 그래. 오늘 반반 되니까, 일단 무조건 손님들 많이 있어야 돼. 다른 손님들도, 여기 손님 많네 하고 들어온단 말이야. 자, 치즈피자 하나 베이스로 구워줍시다. 공짜로 먹는데, 좋은 거 줄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오케이, 맛있어 보이는 또 빨간 피자로다가 빨간 박스. 오케이, 이거 받으세요. 이거 뭔데? 허브 키우나? 어? 갑자기 화분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페퍼로니 주세요. 절반은 소스 없이요. 자, 반반의 날답게 반반 주문 겁나게 들어오죠? 자, 미리 이제 세팅 해놓고 페퍼로니 깔고 페퍼로니. 자, 빠르게 돌려야 돼. 회전율 돌려야 돼. 자, 그리고 대망의 황금 5분까지 슈퍼플레이. 자, 하나 둘 셋. 야, 거의 피자 공장 수준이다 이거. 왜 망쳤어요 손님? 맛있게 드렸는데. 자, 페퍼로니 반, 버섯 반 반으로 잘라드리고요. 페퍼로니 반, 버섯 반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손님. 그리고 버섯 찹찹찹찹찹찹. 자, 다 나왔습니다. 반으로 잘라드릴게요. 싹. 빨리. 평균적인 피자요? 아니, 이 걸작을 이렇게. 소세지, 올리브. 예? 소세지, 올리브 반. 소세지, 페퍼로니 반. 아이고, 오케이. 아, 이거 조금 이제 슬슬 요구사항이 많아진다. 토핑이 많아지니까. 소세지, 올리브 반. 찹찹찹찹찹찹. 반. 그리고 소세지. 자, 바로 나갑니다. 야, 토핑 완전 깔끔하네. 타이, 타이, 타이. 아, 벌써 4시야? 소세지 반, 버섯 반이요. 소세지 반, 버섯 반. 소세지 반. 버섯 반. 아, 지금 이걸 앞집 사장 얼마나 팔고 있으려나? 아, 타이, 타이, 타이. 아, 일단은 페이스가 엄청 빨라지긴 했는데. 이걸로 이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아, 순수익 $25? 아, 앞집 사정 어떻게 됐으려나? 많이 팔았으려나? 아. 자, 피해는 뉴스, 제발. 이겼다고 해주세요. 속보입니다! 오늘 밤은 뉴스가 없습니다. 자, 8일째 장사날 밝았습니다. 치즈로 부탁해요. 일단 첫 손님인데, 저기,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요번에 준비한 신작인데요. 이게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슈퍼 데럭스 프리미엄 슈지 피자인데요. 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자, 양파까지 피망으로 식감을 살리면서 그리고 색깔까지 완벽하게. 자, 맛있게 드세요. 아, 참고로 가격이 3배입니다 손님. 맛있는 거 드시는데 그 정도 주셔야죠. 이걸 환불을 하네. 빵피자요? 예. 빵피자. 잠깐만, 그럼 빵만 구워달라고? 아니야, 그럴 거면 저기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를 가셔야지. 왜 피자 가게 오셔가지고. 너무 만족하는데? 그 매운빵 좀 먹어봐야겠어요. 두 번 구워줘. 매운빵 있어요 저희가? 페퍼론이랑 피망이요? 저희 손님, 그 저희가 요번에 저희 가게에서 새롭게 재출시한 그럼 피망 피자 달라는 얘기죠? 피망 피자 줍시다. 오케이. 자, 마지막 손님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페퍼로 피자 다 5개요? 야, 지금 아니 저희 손님 저기 저희 지금 마감 시간인데. 아니 갑자기 마감 시간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해. 에이, 모르겠다. 5개 빨리 만들자 씨. 야, 돈 벌어야지 슈지야. 아, 손님 막 가리고 그러면 안 돼. 페퍼런 피자 뭐 어렵다고. 자, 오케이, 2개. 와, 진짜 이제 피자 공장이다. 어, 손놀림이 엄청나요. 자, 맛있게 드세요 손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왜
현재로도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지?